안녕하세요. 가자 캠핑입니다. 저희가 신년에 신제품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 트럭 캠퍼를 이번에 또 하나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폭이 1620 1톤에 올라가는 같은 크기고요. 길이는 2400으로 사륜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 1500 정도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정에는 이번에 맥스팬을 또 마찬가지로 설치를 했고요. 창은 기본 창보다 좀 크게 원하셔가지고 1100으로 해서 양쪽에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뒷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면으로 왔습니다. 천정 쪽에 처마를 약 20cm 정도 길이로 빼서 문에 빗물이 들이치는 거를 좀 막으려고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문은 저희가 사용하는 작은 문이지만 캠핑카에 사용하는 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실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흰색으로 도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실내가 굉장히 환한 느낌이 들고 아울러 소파도 아이보리라 굉장히 환한 느낌이 있습니다. 침상 변환 테이블을 설치해야 되지만 아직 자재가 도착되지 않아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트럭 캠퍼의 기본 옵션은 소파 겸 변환 침상 그리고 뒤에 수납장이 있고요. 전기 컨트롤 패널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의 등과 외부의 어닝 등이 추가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가격은 630만 원이고요. 추가적으로 옵션을 하실 수 있는 거는 맥스팬이라든지 아니면 창문 크기를 좀 조절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추가 옵션이 있지만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원하시는 대로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상담을 하시면 추가 옵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준비된 영상 모두 설명드렸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